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주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2019년 예산안에 반대합니다. 저는 내년도 예산안이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이 위기의 징후에 아무런 대처와 고민이 없다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 경제를 망쳐버리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역대급 슈퍼 예산 470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 엄청난 국민 혈세로 반짝 효과를 노리나 본데 더 이상 이런 근시안적 꼼수 예산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계속하겠다는가 본데 정부는 오기에 가득 차 국민들을 상대로 더 이상 실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고용 참사와 물가 폭등을 야기했고 원가를 압박하고 투자 여력을 없애 기업의 혁신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혁신 성장하고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공무원을 목표로 달리게 만드는 예산, 북한에 국민의 혈세를 퍼주는 예산, 가짜 일자리 예산으로 이익 집단들의 세습 채용에 물꼬를 터주는 예산,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체 예산의 5% 일자리 관련 예산이 22조 원대입니다. 올해 16.4%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스란히 고용 쇼크로 돌아왔습니다. 최악의 고용 참사를 정부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거 해결한다고 일자리 예산 늘려 혈세 충당해야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자리 예산 쇼하지 말고 내년에 10%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부터 유보해야 합니다. 올해 이미 일자리 예산 54조 원 쏟아부었습니다. 일자리 예산이라 명명해 마치 일자리가 실제로 생기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상은 참담했습니다. 불 꺼진 거 확인하고 카드 홍보하는 등 단기 알바 수준의 일자리는 사실상 고용 참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에 불과했고 번듯한 일자리를 기대했던 우리 청년들을 기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다니 이는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장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우리 기업의 길을 살려줘야 합니다. 국가 권력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경제를 망칩니다.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이 파괴되고 국가 권력이 이를 대신하는 큰 손이 될 때 그 사회는 실력보다 권력에 줄 서는데 혈안이 될 것입니다. 결국 공공이라는 포장하에 국민 혈세에 집착하는 이익 집단들만 득세하는 나라가 되어 국가 경쟁력은 계속해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 증언은 또 어떻습니까? 공무원 연금, 공무원 급여 체계의 개혁도 없이 앞으로 수십 년간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을 결정을 하다니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번 정부 예산도 김정은을 위한 선물인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남북경제 하향 평준화가 목표인 것입니까? 판문점 선언으로 어디까지 쏟아부어야 하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남북경협기금 1조 원대는 도대체 웬 말이란 말입니까? 그중 기금의 65%가 비공개 깜깜이 예산이라고 합니다. 1조 원 가까운 혈세를 어디에다 쓰는지도 모르고 합의를 해주다니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실제로 진전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마당에 어디까지 퍼줘야 합니까?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국민에게 북한을 믿으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혈세가 얼마나 북한으로 넘어가는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명확하게 밝히십시오. 남북 철도 연결 사업, 도로 현대화 사업도 북핵으로 인한 군사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에서 안보 위협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고통을 분담하자고 함께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자고 외쳐야 할 때인데
국회의원 연봉 인상까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